노래는 이번 앨범에서 제일 로맨틱한 노래지. 사람들이 슬프게 들을까봐 좀 걱정해. Nothing Without You의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? 성숙 버전? 이 노래는 처음으로 10대시 노래 중에 순수해. 나도 내 안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. 하여튼 나는 다 이렇게 좀 다 억울해, 주인공. 이 상대방이 너무 나쁘잖아. 기대감은 다 줘놓고 희망고문 엄청나게 봤거든. 되게 싫었어 진짜. 저 이 상대방이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미웠어. 너무 나쁘잖아. 이 노래를 만들어서 진짜 너무 뿌듯했어. 내가 진짜 만들고 싶은 노래였어. 나는 곡 쓸 때 처음 제일 하는 게 약간 듣고 싶어 할 얘기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들거든. 노래를 들려주고 싶은데 우선 옷 씻고 잘 준비하고 옷 갈아입고 통화해 그러면 노래 불러줄게 뭐 이런 식인 거지. 형이 제일 잘하는 게 이거라서 이 노래는 자신감 있지. 그렇지. 맞아. 야나도 광고 콘테스트 내려고 했던 거. 그때 니네 진짜 미친 줄 알았어. 상금이 얼마? 500만 원.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내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라고 그때 물어봤을 때 니네가 그건 저희가 알 바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했잖아. 너 영어 잘해 이거였어. 공부 잘해. 둘 다 못해 어쩔래. 그리고 호텔룸 이게 야나두 이거였어. 이게 나랑 또 들을 수도 있어. 이 되게 경제. 아 그럼 너무 좋지. 그럼 얘기해야지. 사실은 이 노래의 본질은 야나두에 더 가깝다. 봄이 좋냐를 작업할 때 그때 원래는 EP를 준비했었잖아. 그 EP의 타이틀이었지. 그때는 비글이었지. 10cm의 가사의 주인공은 항상 되게 수동적이야. 그러니까 연애 관계에 있어서 되게 약하고 되게 보호받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. 근데 이 노래가 그거의 끝인 것 같아. 그러니까 뭐 어디 갔다 뭐 이제 와 혼자 있는데 생각 안 하는 거야 막 이런 가사 있잖아. 진짜 질척거림의 끝. 갑자기 약간 재즈 느낌으로 풀려서 근데 그게 더 좋은 것 같아. 우리랑도 더 어울려. 어울릴 나이 좀. 인생 최애곡이야. 최애곡. 스토커를 이겼어 처음으로. 나 개인적으로 제일 아끼는. 이 노래를 썼을 때가 앨범 작업할 때 제일 힘들었을 때. 왜냐면 곡이 너무 안 나오고 10cm가 뭐가 나오면 우선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준 사람이 많은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감이 내가 너무 없었던 거야. 그래서 이번 앨범이 되게 힘들었나 봐. 그런 걸 좀 느껴갖고 생각이 좀 바뀌었어 옛날보다. 좋게 말하면 철학이 생긴 걸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좀 착해진 걸 수도 있는데 안 어울리게. 그래서 이번에 되게 힘들었나 봐.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. 옛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잘 만들어서 내는 게 음악이지 였는데 이번 앨범에는 없는 것까지 막 끌어올려서 하고 싶었나 봐. 내가 잠재력이 있으면 그거라도 더 끌어올려서 만들고 싶다 막 이런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이번 앨범에는 뭔가 다 어디 갇혀 있거나 어디 도망가 버리거나 다 그래. 얘도 결국 갇혀 있거든. 못 나가 방에서. 내 심리가 그랬나 봐 그때. 얘도 거의 다 그래 가사가. 새벽에 혼자 앉아 있다가 이게 나왔었는데 그때 그 느낌이 그랬어. 갑자기 한 새벽 한 4-5시 겨울이었거든. 근데 진짜 갑자기 딱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. 근데 그게 되게 낭만적이라거나 로맨틱하게 풀 수도 있는 아이템이잖아. 시간이 멈췄다라는 게.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안 느껴지고 되게 공포스럽게 다가왔었거든.